포인트 2번 한글 윈도우즈의 개요 가겠습니다. 처음 배우실 내용은 윈도우즈의 특징,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인데요. GUI라는 거는 뭐 윈도우즈 10의 새로운 기능은 아니죠. 윈도우즈의 기능이죠. G는 그래픽이고요. 그 다음에 U는 유저, USER, I는 인터페이스예요. INTR, FACE, 인터페이스 그럼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FACE, 페이스는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 사이, 인터, 결론적으로 상호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저하고 사용자하고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그래픽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일단 입력장치 필수 도구는 마우스가 되겠죠. 마우스를 가지고 아이콘이나 메뉴를 사용해서 뭐 클릭, 더블클릭 이렇게 해서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뜻인데, 아이콘은 무슨 뜻이에요? 아이콘, ICON. 의외로 아이콘이 무슨 뜻인지 여쭤보면 잘 모르세요. 아이콘은요, 작은 그림. 하지만 그 그림이 무언가를 내포하고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게 아이콘이에요. 윈도우는 GUI 환경, 그리고 MS-DOS, 예전에 사용했던 MS-DOS는 CUI 환경이에요. 이 MS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의미하는 거고, D는요,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사용하지 않지만 얘는 그 GUI가 아니고 CUI예요. 그럼 C는 뭐냐? 컴퓨터 아닙니다. 캐릭터, CHARACTER, 캐릭터인데 문자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문자라는 건 뭐냐면 키보드를 가지고 일일이, 명령어가 문자니까 명령어를 타이핑하는 환경이에요. 그게 바로 CUI 환경이고, 윈도우는 GUI 환경이에요. 구분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선점형 멀티태스킹, 선점. 선점이라는 거는 미리 가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선점, 비선점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멀티는 많다는 뜻이고, 태스킹, 이 태스크가 무슨 뜻이냐면 일, 작업,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점, 프리엠티브, 프리, 무언가를 먼저 한다라는 의미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가 힘이 좋아요.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처리 장치를 먼저 딱 선점을 해요. 딱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 앱이라고 그러죠.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고 윈도우즈에서도 이제 앱이라고 불러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 앱들이 CPU를 서로 차지하려고 막 덤빕니다. CPU를. 그러면 아까 누가 CPU를 먼저 선점하고 있어요? 운영체제가, 윈도우즈가. 그럼 윈도우즈가, 야, 왜 너 혼자 쓰려고 그래? 떨어져? 너는 뭐야? 좀 이따 써.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플리케이션 혼자 CPU를 장악하는 현상을 막아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컴퓨터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마비되거나 그런 현상이 줄어드는 거죠. 결론적으로 안정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성이 높아서 여러 작업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선점형 멀티태스킹이에요. 이번에 PMP. PMP라는 건 별거 없어요. 플러그, 플러그리 꽂는 거 아시죠? N은 엔드예요. 엔드, N. 그 다음에 플레이, 플레이는 뭐예요? 놀고 있네. 꽂으면 논다? 여기서는 실행된다 라고 번역을 하셔야 되겠죠. 컴퓨터에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그 장치가 자동적으로 인식되고 설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주변 장치를 설치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장치를, 디바이스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PMP가 지원될 수 있게끔 설계하고 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마다 PMP 지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PMP. 그 다음에 hot swap. hot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뜨겁다라는 뜻이고, swap 그러면 교환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뜨거울 때 교환해라? 뭔 소리예요? 뜨겁다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뜻해요. 우리 전기가 들어와 있으면 뜨겁다는 거 전기장판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컴퓨터를 끄지 않고도 장치를 꽂고 빼고 교환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에 장치를 연결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 그게 바로 hot swap이고, 그 다음 64비트 지원. 윈도우즈 10 64비트 지원이 됩니다. 그럼 64비트는 뭐고 여기 있는 32비트는 뭐냐? 우리가 같은 차량 대수를 가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고속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32차선, 64차선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차선이 더 교통의 흐름이 원활할까요? 당연히 64차선이죠.
그래서 컴퓨터에서도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속도 면에서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를 새로 샀습니다. 근데 램, 주기억장치가요. 오, 16기가요. 그런데 32비트 운영체제는요.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4기가바이트까지밖에 인식을 못해요. 이게 32비트 운영체제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아, 정말요? 네. 32비트는 최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4기가바이트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64비트로 가는 거예요. 64비트는 이론적으로 192기가바이트까지 지원이 돼요. 물론 업체에서는 우리가 보통 많이 설치한다, 증설한다 그러죠. 보통 이제 8기가지만 16기가, 32기가. 그래서 업체에서는 요즘 이제 32기가까지 지원이 되는데,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좌우지간 32비트는 4기가바이트밖에 안 돼요. 가장 큰 단점이죠. 요거 알고 가셔야 되고, 그래서 64비트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외우셔야 될게 32비트는 x86 이렇게 나타나요. x32 그랬으면 좋으려만 뭐 286, 386, 486 그걸 의미하는 거고, 64비트는 x64 그대로 표시를 해줍니다. 요것도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NTFS 말은 좀 거창하죠.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 FS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얘는 파일하고 폴더에 대한 접근 제어, 그 다음에 보안적인 개념, 그 다음 오류, 자동 복구,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이 부분이죠. 대용량 하드디스크가 지원이 된다라는 거. 용량이 크면 뭐합니까? 못 쓰는데. 근데 NTFS는 대용량의 하드디스크도 지원이 된다라는 거고, 보안이 강화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낭비를 줄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좋은 거는 시스템 안정성이에요. 파일 이름 255자까지 가능하고 공백도 사용 가능하더라라는 거고, 예전에는 뭐 엄두도 못 냈었죠. 공백이요? 못 썼어요. 하지만 공백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온 거, 최대 파일 크기가 16TB까지 지원이 돼요.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파티션 전체 크기는 256TB까지 지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숫자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이번에는 이제 에어로피크 가겠습니다. 에어로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냐면 뭐 공중의, 항공의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예를 아셔야 돼요. PEK 피크, 그럼 무슨 뜻이에요? 몰래 훔쳐보는 거예요. 엿보는 거. 그게 피크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 작업 표시줄 맨 밑에요. 태스크바 작업 표시줄 오른쪽 맨 끝에 가면 바탕 화면 보기가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일단 가물을 이렇게 갖다 놓는 것밖에 없는데, 여기다 마우스를 위치시키게 되면 여기 보세요. 바탕 화면이 일시적으로 나타나. 일시적으로 싹 나타납니다. 결론적으로 뭐예요? 훔쳐보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싹 나타나요, 바탕화면이. 그러니까 피크예요. 그래서 피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윈도우 키 누르고 이 콤마키를 누르는 효과랑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탕화면 보기를 클릭을 해버리면 모든 창이 최소화돼버려요. 그럼 바탕화면이 나타나고 표시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예요. 바탕화면이 표시가 된다. 그래서 피크. 그 다음 다시 클릭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윈도우 키 누르고 D를 누르는 효과랑 같아요. 이것도 좀 같이 맞다 틀리다 나오면 맞출 줄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 에어로피크 같은 경우는 직접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파워포인트에서 프리젠테이션 넓게 돼 있으니까 좀 줄이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요, 제가 여기다 메모장, 그림판, 그 다음에 계산기를 띄워놨어요. 그리고 그림판을 확대했습니다. 저 뒤에 뭐뭐 있었지? 바탕화면에. 자, 그러면 지금 마우스를요, 제가 어디로 가냐면 지금 우리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아래 작업 표시줄 가장 오른쪽에다 마우스를 갖다 위치시킬게요. 자, 위치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바탕화면을 우리가 훔쳐보는 거죠. 피크, PEK. 지금 이 현상이 에어로 피크예요. 클릭하면 나타나. 자, 다시 나타나게 하고 이번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소리 들렸죠? 이렇게요. 이게 뭐라고요? 에어로 피크.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됐죠?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쇼 가겠습니다. 마우스를 위치시키거나 클릭하게 되면 보인다. 바탕화면이 피크. 자, 이것도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외우셔야 돼요. 쉼표, 윈도우 키 누르고 쉼표, 또 윈도우 키 누르고 D 누르는 거 같은 효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로 스냅. 스냅이라는 거는 이렇게 척 하고 움직이는 그걸 의미하는데, 얘도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한번 보고요. 화면의 가장자리로 끌게 되면 창을, 창의 크기가 조절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윈도우 키 누르고 방향 키 누르면 되거든요. 얘도. 자, 얘도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번거로워도 지금 메모장하고요. 그림판을 띄우겠습니다. 자, 에어로피크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에어로피크. 그 다음 이번에는 스냅 갈게요.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림판은 오른쪽에 놓고 메모장은 왼쪽에 놓고 싶어요. 이랬을 때 왼쪽으로 쭉 가게 되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으로 크기에 맞게끔 되죠. 이번에 메모장 가겠습니다. 메모장 클릭하니까 자동적으로 되죠. 이게 바로 에어로 스냅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윈도우 키 누르고 제가 오른쪽으로 가는 방향 키를 눌렀어요. 오른쪽으로 붙었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 키,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는 방향 키, 다시 위로 올라가는 방향 키. 지금 제 왼손은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또 오른쪽. 자, 뭔지 아셨겠죠? 이게 바로 에어로 스냅이라는 거예요. 에어로 스냅. 스냅이라는 게 이렇게 툭 움직이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에어로 피크 해결됐고, 에어로 스냅. 이번에 이제 에어로 쉐이크 가겠습니다. 쉐이크. 쉐이크는 무슨 뜻이에요? 흔들다라는 뜻이죠. 흔드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윈도우 키 누르고 홈 키입니다. 쉐이크. 얘는 별거 없어요. 직접 가겠습니다. 지금 그림판 띄우고 계산기 띄우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메모장을, 우리 CALC는요 계산기, 얘를 실행시키는 명령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림판은 떠 있으니까 노트패드, 노트패드 메모장을 실행시키는 명령이거든요.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가 띄워져 있어요. 굉장히 뒤에 창이 많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림판을 작업 표시줄, 그 그림판에 제목 표시줄을 클릭한 다음에 보세요. 쉐이크 흔들겠습니다. 쉐이크.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게 싹 사라지죠. 이게요, 굉장히 많은 창을 띄워놨을 때 하나하나 번거롭거든요. 또 흔들면 나타나요. 이게 바로 뭐다? 에어로 쉐이크예요. 이번에는 메모장. 메모장에서 흔들면 나머지 게,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에어로 쉐이크. 그 다음에 윈도우 키 누르고 홈키 누른다라는 거죠. 자, 윈키 누르고 제가 홈키 누르겠습니다. 어떻게 돼요? 똑같은 효과죠. 됐네요. 그래서 에어로 피크, 에어로 스냅, 그 다음에 에어로 쉐이크,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에어로 피크가 나온 적이 있고요. 향후 스냅과 쉐이크도 시험 문제에서 등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해당되는 바로가기 키 같이 알고 가셔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라이브러리 가겠습니다. 라이브러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도서관, 그죠? 그러면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좋은 점이 뭐예요? 여러, 물론 책이 많은 장점도 있지만 그 많은 책들을 장르별로, 종류별로 딱딱딱 해놨기 때문에 검색하기가 쉽죠. 바로 그겁니다. 이 라이브러리가 그런 기능이에요. 도서관의 의미처럼 여러 개의 폴더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 폴더에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2000년도 폴더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또 있겠죠. 그 다음에 2005년도 폴더에 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고요. 또 2020년 폴더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있고, 뭐 2021년 폴더에 사진이라는 폴더. 이게 해마다 이제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사진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 사진을 그 해 찍은 걸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해당되는 그 폴더에 사진이라는 폴더가 엄청 많이 생성이 됐겠죠. 그런데 그 사진이라는 각각의 폴더를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시켜버리면 한 번에 관리가 돼요. 그게 라이브러리예요. 잘 보세요. 여러 개의 폴더에 분산되어 저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 위치하고 상관이 없이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문비사음, 문비사음 등의 기타 파일을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해서 사용한다.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해서 사용. 이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자, 시험 문제는 이 텍스트로 나오겠죠. 여러 개 폴더에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다. 번거롭다. 그런데 하나로 관리하고 싶다. 하나의 폴더처럼 구성한다. 정답은 무엇이냐? 라이브러리 도서관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포인트 2번 한글 윈도우즈의 개요 설명해 드렸습니다.